500원으로 나오는데? 아 맞네. 요거? 근데 진짜 종류가 많다. 누구 먼저 해? 폼폼프리는 그래도 두 개야. 한 개도 없네. 미친 이거 너무 어떡해. 마른크림 나오네. 삼겨동 하나. 아 이건 뭐야? 보이지도 않아. 여기 시크릿 없어? 없어. 얘 뭐야? 나 혼자 한 거. 그래. 갖고 싶은 거. 삼겨동. 오케이. 확률이 근데. 얘도 괜찮아. 얘랑 얘도 괜찮아. 오케이. 얘 해봐. 싫어. 어 검정색? 뭐임? 예쁘다. 예쁜데 근데 진짜? 됐어? 약간 마자패 같이 생겼다. 포착구다. 아, 나쁘지 않네. 건우스 보여줘. 아 왜 이렇게 포장 도대체 몇 겹이야? 오 반짝거려. 예쁘다. 뭐 자석이 없어? 예쁘다. 그러게. 돈 줘. 폼폼프린 말고는 사실 우산 하나가 없네. 뭐? 마롱크림? 어? 어? 한교동색이야. 아? 어? 그런거? 하나 둘 셋. 짠. 오 어, 한교동이야. 나랑 바꾸자. 넣어줄게. 진짜 나와버렸네 밑에. 진짜 보아버린 한교동. 그러니까 캐릭터가 커. 그러게. 카피바라스 툴 무조건 얘. 안 나오면 한 번 더 한다고? 어. 해봐. 아, 뭐야? 알파카 이트. 카피바라 있긴 하겠지? 근데 많이 남았지? 많이 남았네. 2,000원 진짜 해자 같다. 6,000원, 7,000원짜리 괜찮아. 어, 일단 캡슐색 달라. 카피바라다. 맞아? 어. 여기. 두 번째 결제했거든? 어, 딱이네. 이렇게 맞췄대. 열어. 어, 참. 위에 뭐 올려놓긴 좋다. 저 이게 다 가구들이야. 어, 그니까, 수툴이라고 써줬던 거. 알파카. 얘는, 알파카는 뭐야? 아, 나 의자 아니야? 의자야? 아, 나름 귀여운데? 원래 근데 다리가 반만 털이 덮여 있어. 아, 알파카. 원래 이런.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갖다 줘야겠다. 그래. 이거 아니야? 맞아. 이거랑 지금 얼마 남았냐면 5,000원 남았어. 이거 하나? 2,000원짜리 3,000원 이거 하나. 맞아. 나 이거 뭐 갖고 싶을 것 같다. 불쾌함이. 맞아. 제발 불쾌함이. 낭만이. 하나 둘 셋. 어 불쾌함이야. 풍선이야? 불쾌함이야. 불쾌함이야? 어. 오 불쾌함이. 열어봐야지. 짠. 오 마음에 들어. 불쾌함이. 짠 뭐야? 어 뭐야? 예쁘다. 박쥐. 이렇게 납작한. 납작해서도 예쁘다. 맞아. 이거는 빠모. 빠모. 쫀도기. 쫀도기. 나오하. 쫀도기 싫어. 왜? 난 쫀도기 좋은데? 나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거. 피카츄. EV. 피카츄 없어? 아, 피츄? 피츄. 하나, 둘, 셋. 어! 아, 엥? 괜찮네. 콜 좋아가지고 더 열받아. 뭐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거. 예쁘다, 이거. 네네. 이쪽에 있으면 요거, 요쪽에 있으면 요겁니다. 크게 돌려주세요. 요로, 요렇게. 갖고 싶은 게 뭔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크게 한번 돌려주세요. 없어. 그냥 돌리는 거. 미친. 어이없어. 어? 뭐야? 알린. 아, 이거를. 이거래. 이거. 오,
상위상. 저번에도 나 높은 상 받았잖아. 하나만 할래, 하나만. 폼폼프린이 딱이고 한교동 인형. 한교동 인형. 한교동 컵. 좋았다. 이거 무조건 폼폼프린 각이다 이거. 이게 머핀이랑 같이 나와서 괜찮다. 이것도 예쁘다 근데. 근데 이거 괜찮은데? 예쁜데? 아니. 와, 폼폼프린 개 해자야. 그니까. 방구도 하나 있어. 방금 내가 왜 한 말 똑같지 않은데. 하나씩 하나씩 볼게. 나 이거 하나. 오, 한 번이야. 마이 멜로디. 한 번. 한교동 꼭. 인형. 구로미, 구로미. 아, 구로미. 나 갖고 싶은 거. 저 병아리. 예, 오, 맞아. 얘가 예뻐. 얄밉게 생겼어. 다 예쁘다. 얄밉게 생겼다. 60개밖에 안 남았어. 아, 나왔습니다.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얘다. 예. 걔가 근본 아니야? 아, 이렇게. 귀엽네. 이렇게. 예쁘네. 또 벗고 싶다. 끝. 총 3개. 뭐 갖고 싶은데? 이거. 이거. 반대도, 아, 6개야? 조금 괜찮네. 짐승답게. 네 발로. 오, 뭐야? 오! 시크릿이 5개래. 이게 시크릿이야, 다. 2개 살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거? 후와 후와. 블록키로 돼 있대. 그냥 뭐, 아무, 나 펭귄 나왔으면 좋겠네. 히든이 있어? 없나 보다. 펭귄. 펭귄? 어. 좋아. 펭귄. 펭귄. 딱 파란 애 나왔네. 괜찮다. 뭐가? 네 발. 그래? 시크릿. 시크릿이 와, 근데 다 간지다. 얘도 시크릿이야? 다 오로라네. 근데 이게 시크릿이 맞아? 응. 왜냐면 여기 써줬잖아. 여섯 디자인에 다섯 개 시크릿이야. 아. 아, 이거 갖고 싶다. 어? 먼지 봐버렸어. 그러게. 먼지 바로 나와버리네. 아, 뭐야? 뭐 레진처럼 감싸져 있네? 오, 무겁다. 목탁이랑 왜 합쳐져 있어? 근데 도자기 같아. 들어봐. 그치? 플라스틱 말고 도자기 거. 같아. 그치? 이 가벼워. 하나, 둘, 셋. 어, 뭐. 초록색? 하나, 둘, 셋. 어? 아, 갖고 싶다는 거? 이 거북이랑 또 합쳐져 있어. 왜 이래? 일부러 그렇게 나오나 보다. 근데 얘 괜찮다. 근데 예쁘다. 얘 괜찮다. 그러게. 아, 시크릿. 그러니까 종류가 많을 뿐이지 확률이 높은 건 아니다. 그러게. 이거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아. 저번에도 물어봤지 않아? 네 개 사볼까? 네 개? 하나 얼마? 몰라, 얼마야? 3,000원. 네 개? 네 개 한번 사볼까? 그래. 이렇게. 바람쥐, 청설모, 햄스터. 청설모가 개쎄 보이지. 청설모는 바람쥐 갖고 싶은데. 두 개? 하나? 두 개 사. 두 개. 두 개 사. 어차피 두 개 사도 나중에 왜 세 개 안 샀을까 그랬거든. 오케이. 야, 무조건 삐까번 적. 내요? 어, 삐까번 어? 적해. 오, 뭐야? 뭐야? 개쎄 보이는데. 아니야, 쎄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거. 멋있다. 아, 둘, 셋. 아, 얘는 이렇게 딱 봐도 구리다. 4다시 몇이야? 질박같이 생겼어. 이 아마 기본 캔. 노마루. 노말이야, 노말. 어. 하나, 둘, 셋. 아, 아, 얘 나왔어. 뭐야, 얘 그거 아니야? 중복 아니야? 저번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오, 너 얘 있는 애 아니야? 가차. 아, 가차로 있다. 어, 노말이다. 아, 노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 건졌네. 다람쥐 전차.
다람쥐도 있고 햄스터도 있고 촌솔모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다람쥐는 하나 갖고 싶거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다람쥐다. 오! 메인아트 아니야? 메인아트야. 오, 메인아트. 나 갖고 싶었던 애. 좋아. 이렇게. 예쁘다. 예쁘지? 그리고 아, 여기 끼우게 돼 있네? 이렇게? 개 귀여워, 개 예뻐. 완전 내 스타일. 일단 그러면은 뒤에 거 뭐가 나와도 승리. 잘 나왔다. 근데 이제 중복 나오면 돼. 중복 나오면 내가 가져가야 돼. 하나, 둘, 셋. 중복이 그래? 진짜 중복 나왔네. 내가 가져가야 돼. 빵빵빵빵빵빵빵. 손바닥 위로. 예쁘네. 안녕. 조금만 더. 컵 감싸게 이렇게. 너 좀 이렇게 다 예쁘게 이렇게 했어. 이거 좀 탐난다. 이것도 그치? 그대로 달라요. 안주토끼. 안주토끼가 어딨어? 얘 인형들한테 이거 붙인 건 너무 웃기네. 나 인형한테 붙였어. 여기 봐봐. 돈돈돈 빙고. 감성 진다. 그런 게 많았어. 그냥 살기. 살기. 아 이것도 되게 그거 좋다. 아이디어 그지? 근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아. 평화롭게 살기. 아, 이 토마토도 귀엽다. 이렇게 두 개 다 그대로 해드릴게요. 네. 위치 괜찮으시죠?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대중이 없죠?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 산 가챠들이랑 제가 그동안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들고 왔어요. 매주 이만큼씩 는답니다. 그래서 얼른 이사를 가야 돼.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다. 아무튼 되게 분야를 다양하게 가져왔죠? 뒤에 있는 가챠는 제가 절대 저번 리뷰를 하고 치우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책상 데코레이션, 알죠? 데코레이션이고 대체 뭘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화장하면서, 목욕하면서, 아니면 자기 전에 편할 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짜잔, 샤랄랄라.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옆에 여기 이쯤 영상을 첨부할 텐데, 지난번에 뽑은 이 치이카와 카드다스 가챠에서 도토리 우사기 카드가 나왔는데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이게 치이카와 만화처럼 벗겨지는 시크릿 카드라고 알려줘가지고 댓글을 보고 했더니 진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체력 8888 8888 이렇게 팔팔한 우사기가 홀로그램으로 완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이카와도 홀로그램으로 나오고 그래서 완전 잘 뽑았죠. 시크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하, 이렇게 완전 마음에 드는 우사기 카드로 시작해봤습니다. 다음은 요거. 난 멋쥐다. 최고심 써줬죠. 이번에 홍대에서 짠, 속마음 비밀해제 옵젯상가 써줬죠. 여기 보시면 요런 종류의 다양한 와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엄청 다양하게 직접 사가지고 DIY 해서 꾸밀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하나 더 부적같이 큰 거 있는데 그거는 사무실에 가져다 놨습니다. 아마 그게 인생 목표, 그냥 살기,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난 멋쥐다.
이건 제 가방에 달아놨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가챠도 이렇게 많은데 뭐부터 할까? 이게 궁금하시겠죠? 이거 지난번에 그 가챠 파우치 어떻게 할지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너무 폼폼프린이랑 우사기만 들어간 것 같기는 하죠. 다양한 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배경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다. 같이 꾸미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가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의외로 캐릭터 가챠만 좋아해서 소품 가챠가 없더라고요. 다음은 이거 쿠지, 산리오 쿠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딱 두 개 폼폼프린이 글쎄 그 머핀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두 개나 남아서 했거든요. 근데 마이멜로디를 뽑고 말았다. 이 쿠로미 파우치랑 이것도 가챠 파우치 하기에는 너무 색깔이 진하다 그죠? 가챠들은 인터넷으로 산 것도 있고 뽑은 것도 있어. 인터넷으로 산 게 이번에 대부분이긴 해서 좀 세트로 샀더니 그렇고 뒤에 보면 이제 프리렌이 있죠. 여기 프리렌 이게 달력이거든요. 마침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산 책들. 이거는 달력, 2024년 달력. 책을 사니까 받았어요. 이렇게 뭐 학산문화사에서 내는 작품들이 이렇게 아는 게 근데 없어. 귀멸난다 여기 딱 보면 점프해서 연재한다고 했는데 모르겠고 모르겠고 귀멸학원이죠. 귀멸의 칼날, 스파이 패밀리, 몰라, 체인소맨, 몰라 몰라. 재밌나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는 거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 4월! 마침 4월이 귀멸이네요. 너무 일러스트 예쁘잖아. 그리고 이 책들을 좀 볼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산지 얘네들도 좀 됐죠. 먼작귀 5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 다람쥐. 책의 선상에 가지 않게 조심히 열어서 이렇게 열면은 PP 스탠드 들었겠죠? 오 여기 있다. 이렇게 지이카와 우사기 쿠리만주 이번에는 모몽가까지.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고블린 시리즈가 나오나 보다. 이거는 레터북 특별판으로 샀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저기 쓸 수 있어. 이렇게나 많아. 대박. 이렇게나 많단 말이야. 잘라 쓰는 거다 이거. 그리고 와 색칠놀이 색칠 공부. 와 아 진짜 레터북이네. 이렇게 편지 쓰는 거네요. 당장이라도 편지를 쓰고 무슨 바니안. 와 이거 뭐야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활용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약간 재질이 좀 얇기는 하다. 그래도 와 너무 많은데? 많고 진짜 예쁜데? 이거는 그동안 한정판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히로아카. 히로아카 39권인데 39권은 이렇게 일러스트 카드가 들어있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PP 일러스트가 이렇게 들었죠. 이 그림을 진짜 너무 잘 그린단 말이야. 작가님이 열어보진 않는 걸로. 저거 사면서 아마 제가 그 달력이랑 같이 받았거든요. 달력은 근데 걸어놨고 홀더 A4 홀더랑 여기 일러스트 카드 더 들어있는 거 이것도 특전이에요. 뒷면은 이렇게 빌런 앞면은 히어로가 들어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음 가자. 다음 컵코스터인데 책을 사니까 요새 이런 거 주더라고요. S24에서 책 사니까 줬거든요. 여기 데쿠가 있네. 전체 종류 54점. 미친 진짜 히로아카 진짜 미쳤어. 과연 데쿠가 나와줄지. 자 득가자 하나 둘 아툴 반 셋 반장 이다 반장 나왔고 짠. 요즘 최 저의 요즘 최 애니도 너무 잘 뽑았죠. 장송의 프리렌이란 만화입니다. 이거 10권 11권 둘 다 한정반으로 샀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10권이고요 디자인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걸 열면 아하 이렇게 그림을 진짜 잘 그리죠. 선이 얇은데 되게 미려한 그림체를 좋아하거든요. 히로아카도 그래요. 제가 일단 좋아하는 그림체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스티커들 스티커 재질이 상당히 좋네요. 부드럽습니다. 힌멜과 프리렌 뒤에 보면 저 사진이랑 같죠? 12,000원? 만화책 값이 6,000원이니까 스티커를 6,000원 주고 산 셈이다. 다음 이거는 13,000원이군요. 이거는 제가 아마 코믹존인가 가서 샀던 것 같아요. 인터넷 서점으로 사려고 하면 자꾸 제가 미루니까 코믹존 갔을 때 그냥 바로 사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11권. 애니도 진짜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나 뭐 다른 OTT 같은 데도 있으니까 보시고 한정판은 캠배지 2종 세트. 캠배지를 위해 그린 특별 일러스트. 아하 이렇게 재질이 좋아 아주 이런 느낌. 아 되게 보드랍네요. 이렇게 프리렌이랑
흰멜이 있습니다. 와. 아, 그럼 남주 여주야? 이렇게 캠페티. 제가 프리랜 영업을 좀 많이 했죠, 여러분? 그만큼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꼭 보시라는 의미로 영업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다음 여기 옆에 얘네 해야겠다. 얘네가 뭐냐면, 자, 얘네는 보시면 산리오 쿠지하고 메나미조조 갔을 때 직원분께서 팬이라고 또 알아보셔가지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나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갈 때마다 이런 것도 하나씩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에란데 시리즈 같은데 부활절 시리즈죠. 딱 보면 이스터 에그 같이 생긴, 요 안에 폼폼프린 들어있고 토끼 모자도 쓰고 있어. 너무 귀여워. 몸은 이렇게 생겼는데 모자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미친, 진짜 누가 이런 생각한 거야. 이거 조합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프린이한테 딱 맞는 색깔로 이렇게 주셨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엄청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을 좀 했는데, 같은 날에 목소리 듣고 알아보신 건지 또 알아보신 구독자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구독자님께서 또 이런 거를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주셨어요. 이거는 수건인가 보네. 이렇게 수건 뭐 이런 식으로 꽂는 건가? 이건 아, 거울이구나. 거울이 이렇게 들었구나.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진짜 이런 거. 재밌게만 봐주세요. 요런 뭐 요런 거였습니다. 귀엽구만. 뭐가 한참 남았죠? 가차 하나도 못 열어봤네. 가차 이제 열어봐야겠다. 뭘까 이거? 미니미아에서 세트로 산 것들인 것 같은데. 셋.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짠. 요렇게 이번에 발매된 신상 스시가 된 산리오 캐릭터즈 시리즈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이거 이렇게 연어 초밥에 묶여있고 얘가 밥알 대신인 거야.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한 입에 싹 먹어버리고 싶은 귀여운 키트위.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하나씩 다 얼른 열어봐. 아, 짠. 이렇게 후토마키 위에 있는, 아,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꼈구나. 단무지 대신이야 뭐야. 캐로캐로 캐로피 후토마키가 된 이 캐로피. 이거를 세트를 안 살 수가 없었어. 이거는 무조건 세트 각이다. 빨리 보여줘야겠다. 아, 귀여워. 짠. 이렇게 마이멜로디, 클래식 마이멜로디 빨간색이죠. 뒤에 보면 와,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새우초밥 마이멜로디. 와, 너무 귀엽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약간 옆면을 보여줘야 돼. 주황색. 하나 둘 셋. 짠. 아, 뭐야, 아까 저게 연어가 아니었나 보다. 저 회 약간 알못. 이거 포차코였어. 포차코가 딱 이게 연어죠. 요 하얀 게 보이는 게 포차코. 너무 귀엽다. 평소에 입지도 않는 옷 입고 나왔어. 주황색 옷 입고 나왔어. 이렇게. 에잉, 완전 귀여워. 먼지는 안 써졌네? 무슨 초밥인지는 안 써졌네? 그냥 이게 고기인가? 와규 초밥 이런 건가? 자, 짠. 이거는 여러분 캡슐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면 뭐겠어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하나 둘 셋, 폼폼프린이라고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짠. 계란 지단. 저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계란 초밥이 들어간 타마고 시나모롤. 시나모롤이 좀 제일 귀여운 것 같다. 이거는 뭔가 제대로 싸져 있는 느낌도 들고 더 작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다섯 마리가 이번에 나온 세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불만이겠어요? 맞아, 폼폼프린이 없어. 폼폼프린이 근데 노란색이어가지고 없나? 노란색이 들어가는 초밥이 없나? 지단 대신 폼폼프린이 들어가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프린이가 없어서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시리즈, 산리오 캐릭터즈 초밥 시리즈였습니다. 스시 너무 잘 나왔고. 자, 다음은 이거 금색 이거 열어볼 건데 이게 많죠. 이거를 하나 둘 셋. 짜잔. 누구 건지 알겠죠? 이건 제 거 아니고 이전에 연구원이 샀던 금색의 가츄 시리즈입니다. 근데 3탄 아주 최근에 3탄이 발매가 됐고 2탄도 같이 살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미니미아에서 1, 2, 3, 4탄을 전부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칸
초음에. 아 그냥 연구원이랑 열어볼걸. 아 나 혼자 하려니까 못하겠네. 이거 한번, 이거는 제가 다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 뭐야 크기가 커. 짠. 자 이렇게 8종류 다 열어봤는데요. 2탄은 위에 이렇게 4개, 3탄은 이렇게 4개 해서 얘가 주인공 일행 피오, 그리고 얘 간초음에 이렇게 주인공 일행인데, 제가 이 만화를 정확히 제대로 본 건 아니라서 연구원이 확실히 잘 알 텐데 약간 미안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연구원은 뭐 약간 추억에 자기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보면 개성적이죠. 이게 아마 마물들의 왕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00마리의 마물이 싸워서 그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대단한 게 이게 캐넬레폰트 가차여가지고 500엔짜리로 좀 비싸긴 해도 퀄리티 하나는 확실합니다. 퀄리티가 얘 보면 진짜 미치게 생겼죠. 레이라, 간초메, 피오 뭐 이런 애들만 이름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 잘 안 나네요. 이런 애들도 있다. 이거는 다시 연구원 잘 갖다 줘야겠죠. 이거는 진짜 혼자 덩치가 두 배만 하죠. 다른 애들 퀄이 진짜 좋아요. 500엔이라고 하기에 또 퀄이 되게 좋은 정도. 크기도 엄청 크고. 금색의 가슈 가차도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차는 요거. 요거는 뭐더라. 하나 둘 셋. 짠. 매나미 조조에서 뽑은 거 EV가 나왔어요. 근데 퀄리티는 되게 좋음.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나오하, EV, 피추, 쫀독이, 빠모 있어가지고 EV 침투력 무엇. 자 다음은 요거. 요거는 열려있네요. 짠. 요거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산리오 이치고 신문 아크릴 마그넷이거든요. 이거 앞에 아마 보셨겠지만 연구원이 먼저 뽑았는데 이 포차코를 뽑고. 아 여기 라인업이 다 그려졌네요. 이렇게 전체 15종에서 저는 당연히 폼폼프린이 뽑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개나 있어가지고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고 연구원이 포차코 뽑고 제가 한겨동 연구원이 갖고 싶다던 한겨동 제가 뽑아가지고 서로 바꿔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포차코 요 홀로그램 아크릴 블럭. 이게 인기가 많아서 금방 품절이 된 것 같더라고. 퀄리티가 좋긴 좋았어. 품절된 이유 당연히 알 것 같고. 자 다음. 거의 다 했다. 이거는 짠. 이렇게 페탄코 시리즈 고스트 타입이 들어왔길래 딱 이 불켜미가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불켜미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이거 근데 이 스트랩이 진짜 완전 옛날에 핸드폰 고리처럼 생겼다. 아시나요? 라인업이 근데 괜찮죠. 팬텀 고스, 불켜미, 흔들풍손, 이름 뭐더라 몰라. 이름 기억 안 나. 갑자기 왜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자 그리고 오늘 가차 마지막인데 요거 열었습니다. 오늘의 가차 마지막이고요. 이것도 세트로 샀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누이구름이 배지입니다. 배지 보면 뒤에 이렇게 배지가 달려있죠. 인형 배지. 아 뭐야 이런 식으로 완전 포동포동하게 돼있죠. 약간 성형을 좀 해줘야 되나? 근데 약간 귀 모양이 조금 폼폼풀인 안 같다. 좀 더 이렇게 얇게 이렇게 빼주지 그랬어. 뒤에는 이렇게 브로치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죠. 한교동. 왜 여러분이냐? 이제 너무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니까 여러분이 한교동과 이제 사람은 자기랑 뭐 다 비슷한 사람한테 호감 광역극딜 비슷한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들 한교동이랑 이렇게 어떻게 조금 친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교동을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인 한교동. 다음은 헬로 키티. 하이 헬로 키티가 볼이 많이 야였죠. 많이 못 먹었어. 키티 주물주물 이렇게 펴주면 헬로 하지 못한 안녕하지 못한 언헬로 키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름 달고 다니면 예쁠지도? 그죠? 어디에 달라는 걸까? 어디에 달아라 이런 건 안 알려주나? 안 알려주고요. 이렇게 마지막 포차코 둘 셋
짠, 자라잔. 아니 포차코는 이렇게 귀때기 잘 만들어줘 놓고 어째서 폼폼풀이는 폼폼풀이는 왜 귀를 저렇게 팔락팔락. 생각보다 기대한 거에 비해 만족도가 막 엄청 높지는 않다. 그래도 패치로 쓰기에는 괜찮겠죠. 이렇게 굿 굿 굿 굿.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용산 건담 베이스 가서 산 치이카와 쿠키 참코트 3탄 3개 정발이 되더라고요. 붙어있어 이렇게 왕구 캔디 토이 원작기 쿠키 참코트 이렇게 써졌어요. 껌 캔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될 때는 이렇게 껌 캔디를 빼고 수입한다. 귀엽다. 번 보수 갖다 바치는 하치와레 털복숭이가 된 지이카와부터 해서 춤추는 거 뭐 다 같이 자는 거 온천하는 거 많은데 세 개 샀으니까 열어봅시다. 가격도 3,200원인가 3,300원인가 정발하니까 나쁘지 않죠. 가격도 라인업이 안 써줬네. 정발은 다른가 보다.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 하나 둘 셋 짠. 우사기 집게 귀를 하고 있는 우사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고 우사기 어서 오시고. 자 다음 전체 16종이네 그동안 시크릿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 단체로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치이카와는 꽝이 없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뭐가 나와도 행복하니까. 자 다음 하나 둘 셋 짜잔. 오 뭐야 세트로 나와. 이렇게 집게 치이카와 카니가 된 치이카와. 그러면은 집게 머리 카치와레까지 나오면 오늘 연박사의 승리. 자 한번 열어봅시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랜덤깡. 과연 카치와레가 나와줘서 레전드 찍을 것인지. 하나 둘 셋 엥? 아니 중복이 싫어하세요. 아 뭐야. 아 시크릿이 아니고 레어였구나 이게.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네. 아 뭐야 무슨 중복이 다 있어.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중복 뭐야 진짜. 열받아 열받아. 키메라도 괜찮구만.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은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가챠뿐만이 아니라 못 열어봤던 것들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이것저것 다 같이 열어봤는데요. 뽑았던 것도 만족스럽고 주신 선물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두서없이 좀 열어봤는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나요? 더 귀엽고 재밌는 컨텐츠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재밌게 보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연구로 만나요. 안녕.